문제가 어려운지 너가 공부를 안 했는지 안 봐봐라. 공부를 해서 말하고, 애들 했던 내용들, 그런 거는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잖아. 했던 내용들. 문제가 이제 뭐 응용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틀리면 그런 거는 자기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또 틀린다 치더라고. 했던 내용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거 틀리는 거지. 보라, 그런 게 아닌 게 있는가 봐. 1번은 됐죠, 1번은. 2번 틀린 사람. 이것도 책에 그대로 있잖아, 책에. X절편 A, Y절편 A가 Y절편 B의 3배다 했기 때문에 A는 3B다라고 생각해요. 요거 절편이 요거의 3배다 했으니까 3B라고 생각해요. 그럼 X절편분은 X 더하기 Y절편분은 Y는 1로 그래서 3콤마 1을 지난다. 그 저번 시험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 3콤마 1을 지나니까 이렇게 돼. 그럼 B분의 2가 1이니까 B는 2가 되는 거야. B가 2가 되면 A는 6이 될 거예요. 자, 그게 직선 L이에요. 그럼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고 했는데 이 직선. 그 직선식이 지금 B가 2니까 6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2다 이 말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기울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하라. 세 점이 삼각형이 이루지 않으려면 세 점을 연결한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되고 기울기가 같다 그것은 되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거는 요 대각선이 겹쳐. 요 대각선이 겹쳐.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식 구하면 5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거 세개 이용하는 거라서 그거를 먼저 찾아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X절편은 Y에 0넣으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은 X에 0넣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자, 기억. AC, BC를 아니까 AC, BC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AC가 양수니까 이거는 음수. 그 다음에 BC가 양수니까 이것도 음수. 그럼 XY절편이 둘다 음수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1, 2, 3을 지난다. 틀렸지? 옳은 거 찾는 거 틀렸어. 그 다음에 AB, BC니까 AB, BC는 이거 기울기하고 Y절편 이용한다. 네. AC가 양수니까 이거 음수. 그 다음에 BC 음수. X절편은 음수, Y절편은 양수, 1, 2, 3을 지난다. 그 다음에 AB, BC니까 AB, BC는 요번에 있죠? AB가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 그 다음에 BC가 양수니까 전체는 음수. 그럼 Y절편은 음수인데 길이가 양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3, 4를 지나. 1, 3, 4. 틀렸고. 그 다음 AB가 음수. AB 요게 음수니까 전체는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BC가 0이니까 BC가 0. BC가 0이라는 것은 B가 0 또는 C가 0인데, 이게 양보다 크니까 B가 0은 아니겠지. 요만은 C가 0이야. C가 0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C가 0이 되면 이게 0이 아니야. 이게 0이 아니야. X절편이 결국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양수가 돼.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 4, 3을 지나면.
부정을 이은 성분 1,2하고 3,0 3,0을 이은 성분 AB와 성분 AB와 X 플러스 1A 무조건 이거 보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전부터 찾아냈다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런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1, 요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고점을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나라 했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경계가 요거하고 요거다 이제 이때 이 식을 읽어봐. y는 ax 하니까 a는 또 기울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요 기울기 찾으면 4분의 1. 요 기울기 찾으면 2분의 3. 그래서 a가 4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은 이렇게 되나. 책에서 안 읽은 거 한 개라도 있는 건가? 요거를 보면 x-2k 그 다음에 3-y는 0이 되겠어요. 2,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요쪽은 2,3을 지나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삼각형에서 2,3이 마이너스 2,-1 4,-3인데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거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중점을 지나버린 거예요. 중점. 그리고 중점은 1,-1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그럼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가야 되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는 k, 마이너스 2k, 플러스 3. k는 5가 된다. 그 다음에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 됐죠? 그 다음 9번 직선이 이것과는 서로 수직이고 자, 수직이면 1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0이 돼요. 그래서 a, b는 일단 1이라는 거 하나 자, 이것이 이것과는 또 평행해 이 식과 이 식은 평행해 그럼 x, b가 1대 1 y, b는 a 대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다음 상상의 b는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은 다르니까 요것만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ab는 1이야 a 더하기 b는 2야 그러면 합과 곱으로 표현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겠지 1분의 3 그럼 기울기가 3이고 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y1은 3에 x-x1 이 직선이 이 직선이다 야, 어렵나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 교점을 직접 구해도 되고 또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하면 요거 k 더하기 이거는 0이다.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직접 교점을 구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 이 직선의 수직이다 했기 때문에 위에 그 정리하면 2k 플러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y 그 다음 상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자, 이게 이거하고 수직이니까 a, a다시 2, 2k 더하기 마이너스 b, b다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거 이꼴 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k만 찾으면 이거 k를 우리 집어넣고 이거 정리인식이 답이 정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아니면 이거 직접 교점을 구해도 돼 직접 교점을 이렇게 구해줘도 돼 자, 이거 두 배에서 빼버리면 돼. 두 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6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5y. 자,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5. y는 1. 자, y가 1이면 마이너스 3면 x는 1. 자, 1,1을 지나야 돼. 요거의 교점. 1,1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y는 하면 3분의 2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 형태로 알아두면 되다. 이제 이거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동분선을 만듭니다. A는 A,-A, B는 1,B. 요거의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었다. 그럼 식 두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중점을 구해서 요 직선에 대입하면 썹니다. 그 다음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2. 거기서 이제 1, 2가 풀어집니다. 자, 13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요거는 기울기가 다르지. 기울기가 달라. 근데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요거는 y는 1, 요거는 y는 마이너스 1, 요거는 기울기가 k.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 돼서 안 되는 그런 k는 1이나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두 개가 평행, 요거 두 개가 평행. 그럼 이런 거. 자,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면 되네. 그럼 1식, 2식의 교점을 구해서 3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성립해서 찍에 이게 한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1식, 2식의 교점과 원리 풀어라. 두 개를 더하면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y는 마이너스. 요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그거를 빨간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예요. 지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퀄 x 마이너스 2식으로 마이너스 3. K는 3분입니다. 3분의 1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거를 다 더하시오, 이렇게. 이게 1, 4분 면에서 만나라. 1, 4분에서 만나는데, 요 직선은 x-1a, y 더하기 3, equal 0. 그래서 1,-3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 다음, 이 직선은 y에 0 집어넣으면 x는 3. x에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1,-3을 지나야 돼. 1,-3은 이 정도쯤이 됩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1, 4분면에서 만나라 했지. 그럼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그 만나는 경계가 이렇게 지날 때. 그러면서 직선이 이렇게 되면 계속 만나지. 언제까지 만나느냐? 요거하고 평행이 될 때까지. 평행이 되기 직전까지 평행이 될 때부터 만나. 이렇게 평행이 될 때,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ax, 그렇지? y는 마이너스 ax니까 지금은 기울기가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가 기울기. 자, 그 기울기가, 자, 요 때는 뭐예요? 요 때는 요거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3분의 1이지. 요 기울기가 3분이니까 요 기울기가 3분의 1. 1때는 안 만나는 거야. 지금 만나야 되죠, 이사분면에서. 아까 요거보다 커버려야 돼. 그 다음엔 요점을 지날 때까지 만나는 거지. 요점을 지날 때 요점이 지금 3,0이지. 요렇게 되니까 요때 기울기를 알아보면 3 빼기 2분의 3. 그때가 2분의 3. 2분의 3도 1, 4분면이다. 요쪽에는 4분면이 아니니까. 요때도 경계가 들어가. 그래서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 거기서 이제 1, 4분면에서 만나. 자, 여기에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이르는 거리. 요건 직선식을 구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준 거예요. 자, 이것은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4k.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정점부터 찾아놔야 돼. 이런 식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꼴죠.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일 때, 이 식은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x 플러스 2y는 1. 더하면 3y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넘어 플러스 2가 돼서 x는 4. 그래서 항상 3,-1을 지나야 돼. 이건 항상 3,-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점이 이제 a가 되는 거지. a와 이거 사이 거리에서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자, 앞에 집어넣으면 6 플러스 1 플러스 n. 요게 루트 오더라. 그래서 곱하면 5.
그럼 m 플러스 7의 절대값이 오니까 m 플러스 7은 풀마우. 그럼 m은 마이너스 7 풀마우.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고른 상수 값들을 곱하시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점과 0,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야. 이럴 때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다라고 보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은 기울기, x-x,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러면 mx-y, -m-2는 0. 이게 직선식이고, 0,1에서 거리를 구하면 거리가 2가 돼요. 여기 m제곱 플러스 1 분호 0,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요게 루트 2가 됩니다. 자,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서 요게 지금 m 플러스 3이죠, 지금. 자, 양변 이제 제곱해버리면 m제곱 6m 플러스 9는 여기 2가 되고 이건 번호가 없어지니까 2m제곱 플러스 2. 자, 그럼 이제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이야. 근데 그 직선에 1, 7,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m은 마이너스 1 또는 9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기울기가 왜 두 개가 나오냐. 1,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0, 1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0, 1은 여기 있지.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라, 루트 2라고 했다, 그죠? 그럼 루트 2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 2야.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또 이쪽 편으로 또 루트가 되는 게 또 생기겠지. 요렇게 루트가 돼. 요렇게도 있지만 요점을 지난 지 요렇게 보면 요것도 루트가 됐다. 그럼 하나는 요 직선, 하나는 요 직선의 길이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만족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찾아라 했지. 아, 그거 평행하다, 이거, 평행. 평행부터 먼저 써야지. 2대 1, 마이너스 4대 8, 3대 마이너스 1. 이거 다르니까 요거만 같으면 돼. 그럼 2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x에 y에 0 집어넣고, x에 1 집어넣으면 돼. 1,0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거기서 요 직선까지 그리고 하셔야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 19번. P에서 두 직선에 대해 수선이 발을 각각 AB라고 합니다. P에서 내리면 됩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자취 구하라면 그 자취를 만족하는 점을 XY로 보면 요까지 거리는 요까지 거리의 두 배다. 요까지 거리 구하면 됩니다. 4 더하기 9 보면 거리는 2x-3y 플러스 1. 요거의 거리고, 요까지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4분의 절대값 3x-2y-1. 요 거리의 두 배랑 같다. 양변에 곱해주면 날리고, 절대값이 꼴 절대값이니까, 두 배에 3x-2y-5가 이꼴, 2x-3y 플러스 요거 하나 풀고, 요거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요거 정리 요거 정리 한 곡에 자취 방식 다 배웠다. 안 배운 거 한 개도 없어 지금. 누가 공부를 안 한 거지. 공부를 두 직선 이루는 각의 이동물선. 각은 이동물 못한다 했지. 그래서 각의 이동물선은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다 이랬겠죠. 요 점을 x, y라도 조금 전에 풀었던 거 마찬가지로 요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에서 갔다. 그럼 역시 절대값 있고 절대값이 나오니까 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A는 요거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해서 요거하고 요게 다. 각을 이동을 원한다 했다. 그래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로 구별했다. 자,
세 점을 꼭지점 삼각형의 넓이를 y 꼴 a가 2등분 한다. 2,6이 2 정도 있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그 다음, 2, 0은 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생긴 이거를 y 꼴 a를 건다. y 꼴 a를 이렇게 꼈더니, 넓이가 2등분 되더라. 요거는 이제 조금 틀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풀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딱 처음으로 틀리면 하는 거 하나 발견해. 아, 이것도 그럼 풀면 돼. 풀면 되는데, 그냥 누가 하도 지금 못 풀고 있으니까. 뭐, 한 개라도 만들어주려고 내가 하나 만들어. 하도 못 풀고 있어. 자, 그럼 전체 넓이부터 봐야 되겠지. 자, 전체 넓이는, 요렇게 Y축하고 평행한 게 요렇게 있을 때는, 평행한 게 있을 때는, 자선식 이런 거 쓰지 말고, 자, 요 길이는 얼마? 0이고 6이니까, 그걸 밑변으로 보면 돼. 높이는 요 점하고 요거 X좌표 비교하면 되겠죠. 요게 높이니까. 마이너스 2고 요건 2니까 요 높이는 4라고. 돼. 그래서 전체 넓이는 12가 돼. 자, 그럼 요 놈의 넓이는 6이 되겠네. 그죠? 요 놈의 넓이는. 밑에 것보다는 위에 게 풀기가 쉬우니까, 요 놈의 넓이가 6이라 했다.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직이니까 지금.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요점과 요점은 x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x좌표는 y좌표가 있으면 x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y좌표가 있으니까 요거는 x좌표가 2니까 됐고 요점의 x좌표만 구하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그게 밑변의 길이가 돼요. 자, 요 x좌표 찾는다. 자, 이 점의 y좌표를 알기 때문에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직선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선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y좌표를 이용해서 x좌표를 구합니다. 자, 요 직선식은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4분의 8이 돼서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점 지나면 되니까 y-y1은 기울기 x-x1에서 y는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게 2x 플러스 2. 이 y좌표가 a입니다. A. 이때 이제 x좌표가 얼마냐면 a-2 나누기 2. 요즘의 x좌표는 a, 2분의 a-2야. 요즘의 x좌표는 2야. 2에서 요거를 좀 빼주면 요게 밑변의 길이야. 2에서 요거를 빼면 밑변의 길이야. 요거는 통분해 버리자. 4-a 플러스 2가 돼서 2분의 6-a. 2분의 6-a. 그게 이제 요거 길이야. 그럼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걸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은 2분의 6-a 곱하기, 높이는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 길이를 비교해야 되겠지. 자, 위쪽 y좌표 6에서 아래쪽 y좌표 a를 빼면 됩니다. 6-a. 자,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6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a 값 찾아. 그럼 2차니까 a 값 2개 나오네, 지금. 자, 여기 6-a의 제곱이 4, 6이 24. 그러면 a-6의 제곱이 24니까 풀마 루트 24. 그럼 a는 6 풀마 루트 24. 자, 24, 요거는 36. 자, 그런데, 요 a 값이, 요 0하고 6 사이에 있는 수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근데 6 플러스 루트에 뿌리면 이거보다 더 커서 여기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6 마이너스 루트. 즉, 6 마이너스 4, 6, 24. 이렇게 돼요. 요게 그래서 a 값. 21번은 조금은 어렵다, 그죠? 드라곤은 지금까지 뭐, 못 풀만한 문제 없었고, 안 배운 것도 없었고, 다 직접 다 풀어봤다. 하도 공부를 내가 안 하니까. 봐라. 어떻게 그거를 10개 가까이 생각해. 자,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에서 요 점의 좌표 하나. 그 다음, 무게중심의 좌표. 이래놓고, BC를 지나는 요 직선을 구하시오. 요 직선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요점의 좌표를 얻을 수 있죠. 요점과 요점, 요게 2대 1이니까 3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아버리면 그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1,4랑 마이너스 1,5를 3대 1로, 갈 때는 3, 올 때는 1. 3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으면 2분의.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을 15, 4니까 11.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1입니다. 요게 요점이야. 근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내리면 이게 수직으로 이동은 되버리겠지. 그래서 요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3. 두 직선, 이거, 이것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요거는 교점만 구하면 끝이라 했지. 자, 교점 구해봐. 아, 요거 두 배에서 더해서 y 어쨌든자. 두 배에서 더하면 5x. 자, 두 배를 해서 더하면 2.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2. 교점 찾는다. x가 마이너스 5분의 2면 y는 2x 플러스 2인데 2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1에서 5분의 1. 그래서 교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이게 교점. 그럼 이거 교점이 여기 있을까, 이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거하고 여기 원점이 있었어, 원점. 그럼 이거를 지나는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의 최대값. 만약에 그 직선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거리가 돼. 그 거리는 이거보다는 짧다 했지. 그래서 이 거리를 요게 직접적인 거리가 되도록 아예 요거하고 수직이 되는 요런 상태로 이 직선을 끌 때가 거리가 가장 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요점과 요점 사이에 거리 구해보는 그게 발간선 길이가 된다. 그 길이가 가장 클 때다. 그래서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해보는 거기다. 그렇게 알아놓는 게 더 좋다 했다. 식으로 하려 하지 말고. 자, 삼각형 ABC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PC 연넓이와 요거의 넓이 B는 넓이 B가 2대 1입니다. 그럼 이 길이 B가 2대 1이면 됩니다. 그럼 점 P는 A랑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2대 1이 되려면 높이를 봤기 때문에 밑변의 B가 2대 1입니다. A와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P가 구해졌고 C는 문제 지워져 있으니까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식 구하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자, 이거로 들어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교점 구해서, 자선식에 대입해서 그냥 넓이 구하라.